이번에도 이번에도 야 나도 남욱 1973년 9월 20일 이재명 씨와의 궁합이 어떤지. 내가 알기로는 이 대표가 용띠로 하는데 정말 안 맞는 사람이지. 아, 안 맞아요? 그러니까 그분이 용띠시란 말이지. 네. 정말 안 맞지. 극과 극이지. 아, 그래요? 그러니까 그 남욱이라는 사람도 그럼 또 요즘에 뭐 문제가 되고 있는 화천대유 뭐 관련되신 분이라 다 이재명 대표한테 칼을 겨누는 사람이고 조금 아까 그 김만배 씨 그런 과 쪽이지. 남욱 씨 성향은 좀 어때요? 현명한 그래도 그 사람은 그래도 조금 뭐랄까 머리가 있어. 굉장히 영악한 사람이니까 아마 계산을 많이 하지 않을까? 현 정권이냐 이재명 대표 쪽이냐 아마 굉장히 머리를 굴리고 그 사람은 그래도 그 김만배라는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니까. 아, 그래요? 현명한 좀 판단을 하겠지. 그 사람이 개인적 운세가 내년엔 조금 좋으니까 현명한 판단을 할 것 같아. 근데 일단 안 맞는다 서로. 정말 안 맞지. 정말 자기 스스로 모든 데이터나 이런 거에서 어떻게 보면 철두철미하고 그 양반 직업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 건 분명할 거야. 근데 정말 그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정말 옛날에 선인군자들이 하신 말씀이거든. 그건 뭐냐면은 정작 내 거를 못 본다는 거지. 옳은 판단을 했으면 좋겠어. 자꾸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옳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 그분도.